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단원을 나눠봤습니다. 앞에 일심무시하고 일정무종일 요 내용은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 일에 관한 장, 일에 대한 내용이고 일석상극 무진본부터 시작해서 대삼합 육생칠팔구는 일이 천진으로 나누어져서 다양하게 우주 만물이 생성 변한 원리로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삼사성원 오칠이라고 묘연 만왕만례 용변 부동문은 우주 또는 인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돌고 돌아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고 본신본 대항항명 인중천지일은 인간 수양의 완성으로서 천인합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지금 천부경 사상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이제 하나님 사상 그걸 위해서 제일 위에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천부경 1할 때 해석 시중에 여러 책들 분석해 보면 천부경을 일심무시를 해석하면서 1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한다. 아까 살짝 말씀드린 한문식 해석이죠. 1의 시작은 이겁니다. 한문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1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한다. 1은 무에서 시작한다. 뭐 이걸 무시를 이제 무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문도 아니고 뭐가 좀 어색한데 억지로 한문처럼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에서 시작한다면 일시무 뒤에 시자는 없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자 시중에 한 책을 분석해 보면 천봉이 해석한 책을 보면 이런 무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석한 책이 있다면 뒤에 시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좀 어색하죠. 어색한데 어쨌든 이게 한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게 실제 도가에서 무에서 모든 마무리 나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도덕경 1장 무가 천지의 시초이고 유는 만물의 근원이다. 요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한문한 사람 뭐 주역한 사람 뭐 도가한 사람 또 아주 오묘하면 논어보다도 도덕경을 더 찾지요. 논어 읽어보면 다 그냥 윤리도덕 좋은 말이지만 도덕경은 아주 오묘하니까 천부경하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심지어 천부경이 81장이 있고 도덕경은 81장이니까 도덕경의 원리가 천부경에 담겨있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도덕경 81장이고 천부경 81자냐? 우리 사상 속에 동양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동양 사상 속에 좋아하는 글자가 1, 3, 27, 81 이런 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된 거지 도덕경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일시무시의 문은 이 도덕경에 나오는 문화 같지 않겠나 요래 본 겁니다. 또 40장에 천하 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는 무에서 나온다. 1장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다가 42장 가면 도는 1을 낳고 1은 2을 낳고 2는 3을 낳고 3은 만물 낳는다. 자, 무라는 말이 도로 바뀌었죠. 무에서 모든 만물이 나온다 했다가 여기서는 도에서 1이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오고 3이 나온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도나 무나 도덕경에서는 같은 의미다. 그래 볼 수 있겠죠. 또 장자책에도 태초에는 무만 있었고 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름도 없었다. 그래서 이 무에서 1이 나왔다. 장자책에도 무가 있고 1이 나왔다. 요런 게 있으니까 이런 무에서 시작한다. 요렇게 천부경 해석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 일심무시의 무를 우주마물에 거는 그 무에서 1이 나온다. 그래 보면 물론 일심무시를 1에 시작한 무에 시작한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일 뒤에 일종무종일은 1에 마침은 무에서 마치는 일이다. 이상하죠. 1에 마침은 무에서 마친다. 그러면 되겠는데 이런 무에서 마친다 그러면 되겠는데 다시 또 1이 또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무에서 시작한다 했다는 말이 또 무에서 마친다는 말하고 뒤죽박죽돼 버립니다. 무에서 마친다 해놓고 뭐 1이 나오면 마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좀 오히려 해석이 어색해 버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1 자체가 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1보다 무가 더 중요하다 요래돼 버립니다. 근데 천부경 자체가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죠. 그렇다면 1이 중요한데 1 중심으로 안 보고 물을 중심으로 봤다는 겁니다. 또 1 속에 다양하게 나타난 게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 이전에 무가 있었다. 요래 말한 거는 억지로 도덕경, 뭐 장자 이런 중국의 영향받은 해석이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 또 해석하는 것 중에서는요. 일시무시 해석하면서 이런 무시해서 해석한다. 이제 요 시자를 안 떼고 일자 떼니까 또 이상하니까 이런 무시해서 시작한다. 역시 중국식 해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중국식 해석입니다. 근데 그럼 무시가 또 뭐냐? 무시란 말
이것도 중국 오래된 이제 도가 쪽에서는 좀 쓰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무극, 무시보다는 무극을 많이 쓰죠. 그 무극이란 말 주돈이 태극도설에 나오는 것입니다. 태극도설. 아주 간단한 그림과 간단한 글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유학을 크게 뒤바꿔놔 버렸습니다. 그전에 뭐 공자 맹자님 쭉 내려오다가 송나라 때쯤 와서 이 유학자들이 좀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냐면 그때 이제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잖아요. 당나라 때 불교가 왕창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가 들어왔을 때는 뭐 그 논어 나올 때하고 도덕경 나올 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먼저냐 노자가 먼저냐 논란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사마천의 사계에서는 공자가 노자한테 배우러 갔다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그거는 사마천의 아버지가 워낙 도덕경 노자를 좋아해서 아버지한테 들은 걸 그냥 하나 그냥 인용한 거다 이래 보기도 하고 확실히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도가도 뭐 일반 유학 논어 맹자의 글보다는 아주 오묘한 진리가 있지만은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는 막 황당할 정도로 오묘하거든요. 그게 유학자들은 컴플렉스입니다. 공자님 뭐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 잘 모셔라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막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묘한 막 그러면서 아주 심오한 철학이 있으니까 유학자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유학 경전 샅샅이 뒤져서 좀 오묘한 걸 찾아낸 게 그중에서 좀 그러면서 강조한 게 주역. 그러면서 또 막 어떤 뭐 얘기 중에서 또 아주 오묘한 걸 좀 찾아내고 그런 중에 주돈이가 태극도서를 만들어서 우주의 이치를 그림과 함께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제일 위에 동그란 그림이 이제 우주만물의 근원. 우주만물의 근원인데 요 근원 요 한 밑에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차소위 무극이 태극. 요게 유명한 문장입니다. 제일 위에 나눈 동그라미 이것은 무극이 태극이다. 이 말 갖고 또 유학자들이 아주 많이 싸웁니다. 태극 그 자체가 무극이란 뜻이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다. 그냥 무극이 있고 그 다음 태극이 나왔다.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제일 위에 그렇게 해서 무극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 모든 마무리의 원리는 태극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어서 무극이라 한다. 근데 그 무극에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양동음정 움직이는 양과 고요한 정이 있다. 태극이 태극 속에 이미 음양이 있는데 음양이 움직이면 양의 움직이는 양이 되고 또 양이 극에 달하면 또 고요해지는 음이 되고 그 음양이 작용해서 돌고 돌다 보면 밑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나오고 그런 오행의 원리에 따라 밑에 남자 여자와 제일 밑에 모든 만물이 나온다. 요걸 이제 아주 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요걸 갖고 줄을 달고 줄을 달고 해서 요 간단한 그림 한 장의 해석인데 책이 막 나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깊어지면서 정호 정의 선생이 나오고 그다음 쭉 나오다가 주의 선생이 아주 크게 막 그 정리한 게 우리가 아는 유학의 한 갈래 중에서 큰 획이 다른 성리학이죠. 그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그 성리학이 그만큼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던 철학 아주 깊이 있는 우주 철학을 집어넣었는데 또 살짝 이제 옆으로 세면 그겁니다. 그 당시 이제 어쨌든 싸우는 대상이 도가와 불교죠. 유교는 도가도 도 닦는 사람, 불교도 불교 승려들 다 집 나가서 그냥 산에 가서 도나 닦고 하는 사람이니까 유학자는 그걸 비판하면서 바로 나라 안에 집 안에 윤리 도덕을 아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성리학이 오묘한 윤리 철학도 이야기하면서 윤리 도덕을 많이 강조한 거. 그게 조선에 들어와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유학이 된 겁니다. 어쨌든 살짝 어긋난 점 가지 쳤는데 일시 무시 무시는 요거 영향 받았을 것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자, 그래 보는데 요거 역시 마찬가지죠. 요 좀 전에 설명 그겁니다. 또 무시란 말은 그렇게 무극에서 나왔다면 그 전에 태극이란 말은 이미 주역에 나오죠. 이 태극 여기에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저 양의는 뭐 음양이다 다 그렇게 보죠. 그럼 요게 태극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책이다. 그래 보는데 요 개사전에 나오는 요 내용하고 장자 대종사편에도 태극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주역책 자체 크게 경전이 있고 주역 해석한 역전이 있죠. 경 주역 역경은 훨씬 이제 장자보다 먼저지만은 요 개사전 같은 역전입니다. 역경을 해석한 역전이니까 그거는 장자 때하고 그 어느 때가 먼저인지 어쨌든 그때쯤에
태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또 이제 뭐 무국이다 그래 보기도 하니까 요 영향 받아서 이런 무시에서 나왔다 시작했다. 그 무시는 태극 또는 무국을 말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 되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까 이런 무에서 나온 것처럼 무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런 무에서 나온 어떤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태극에서 나온 어떤 거 그래 되는데 그러면 앞에 일시무시를 다 제일 또 마지막에서 일종무종 왜 또 무종이라 했나? 앞에 일시가 무국이란 뜻이면 끝도 일시로 끝나야지 왜 앞에는 일시로 그랬더니 뒤에는 일종이라고 그러고 같은 극자를 왜 다르게 썼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요걸 무시를 무종 앞에 무시도 마찬가지죠. 요걸로 봅시다. 무시 요걸 무극으로 본다면 요거는 시 그대로 하나는 시작한다 무극에서 요거는 시 그대로 보고 요거는 극으로 바꾸고 요 짧은 문장에서 얘는 똑같은 시를 이때는 시로 보고 이때는 극으로 보고 이런 해석에 좀 혼란이 생기는 거 이게 문제가 있고 또 일시무시 바로 다음에 일석삼극 그때는 또 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억지로 그냥 이걸 극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다 그 말씀입니다. 예. 시자 두 번 그리 된 거 혼돈되고 예, 삼극과 현동이 된다 그 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요게 이제 제일 많은 해석입니다. 여러 책 중에서 이제 일의 시작은 해석하면서 일의 이런 시작도 없이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제일 많습니다. 앞에 보는 해석들이 좀 적은 편이고 소수 해석, 다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좀 친숙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도에서 나오거나 또 무에서 나오거나 무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 그 자체가 도고 또 무고 또 무극이다, 태극이다 그런 의미 다 일 속에 담겨 있다 고려보는 겁니다. 또 삼일신고, 삼일신고에서는 일 뭐 그런 말 없습니다. 또 태극 뭐 무시 뭐 무고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 없는데 아예 그냥 하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 그렇게 돼 있는데 하늘이 뭐냐 하면서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근데 하늘에 떠 있는 스카이가 하늘이 아니다.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까마득한 것 끄디머시 봐도 보이지 않는 저거는 그냥 스카이고 하늘은 형상과 바탕이 없고 시작과 끝도 없으며 상하와 사방도 없고 끝도 속도 다 비어 있어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감싸지 않는 것이 없다. 실제 한자로 천 썼을 때 천 해석을 그냥 물리적으로 스카이 하늘의 새파란 하늘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늘 그랬을 때 우주만물의 근원 그럴 때 쓰기도 하고 또 천 그러면 옥황상제처럼 상제 상제님 그런 어떤 신 그래 보기도 하고 그 천은 그렇게 다양하게 봅니다. 그 중에서 삼일신고에서 말이 그겁니다. 천이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해서 그냥 하늘의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만물의 어떤 근원을 말한다 그 해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천부경 일시무시 해석하면서 이런 시작도 없이 시작한다고 보고 일종무종 이런 끝도 없이 끝나는 일이다라고 해석하면 이런 시작을 시작의 차원으로만 보고 일의 끝을 끝남의 차원으로 보는 고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 큰 차이가 그겁니다. 서양 사상은 시작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서양 사상이 가장 큰 영향 주는 게 기독교 성경이죠. 시작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쭉 시작되다 제 뒤에 가면 예수님 재림하고 인류의 종말로만 끝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동양은 그렇죠. 시작은 분명히 했는데 언제부터라 할 수 없다. 또 끝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끝났다 할 수 없다. 또 끝난 듯 한데 그게 또 시작이다. 어느 게 맞겠나. 그렇죠. 어찌 보면 철학이 아니고 실제 현실을 감안해 봐도 과연 이 지구,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가서 없어진다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어쩌면 동양이 또 더 맞는 것 같죠. 그런 원리가 실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천문에서 말한 이런 항상 존재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저절로 있는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성도 있고 다 담고 있다. 그걸 볼 수 있겠죠. 딱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난다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고 그래 뭐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존재하는 근원적 원리다.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학자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우주만물에 어떤 원리가 있는데 빅뱅에 대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그걸 보는데 뭐 그래 뭐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닌데 뒤로 쭉 가면 그 우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뒤에 게 무슨 말인지 뒷문장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석 상금만 보면 아 이건 빅뱅하고 똑같아.
혼돈의 상태가 딱 뭐 어떤 에너지가 뭉쳤다가 탁 빅뱅에서 우주가 탄생했다. 그게 일시무시 일석상극이다. 천지일리다. 그까지는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물리학자들이 꽤 맞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 제가 한때 그 이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첨부했는데 그거 연구할 때 물리학자에서 쓴 논문 뭐 귀심전은 신학교에서 나온 논문 뭐 신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일석상극 닮았지요. 그래 해석한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틀렸다 그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그 천부경 1도 우주 만물의 어떤 원리라면 그게 곧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주체와 객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 하면은 객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동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체 겸 객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지만 만물 속에 그대로 그냥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봅니다. 조금 다릅니다. 주체 객체를 분리 안 하고 하나로 보는데 우리 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 보는데 이 한의 의미도 뭐 어떤 책들은 뭐 별의별 이야기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도문화 제1 이제 할 때 첫집 낼 때 학술 세미나 할 때 발표한 것 중에 하나도 그 당시 이제 한 철학 그러면서 한은 뭐다고 책이 좀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거 비판하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많다. 우리가 말하는 1에 나오는 한, 하나님 같은 한은 1, 2, 3, 4 그 일하고 다르고 뭐 또 뭐 한가운데니 하나님 뭐 그런 식 무조건 다 끼맞춰 모든 게 다 똑같은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걸 했는데 예. 그 한이 하나님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삼국사 우리 문헌 중에 제일 오래된 책 속에 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환이 하나 환, 님은 한자니까 그 당시는 이제 한자밖에 없으니까 한문이 없으니 한글이 없으니까 한자로 쓴 겁니다. 하나님을 한님 한님 그렇게 쓴 겁니다. 단지 그냥.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은 환인이 아니고 그냥 환이 아니고 한인이다 하는데 그 상관없습니다. 환인이든 한인이든 그 당시 그냥 하나님을 이제 한자밖에 없으니까 우리말을 한자로 썼을 때 환인. 여기 하나님 나오죠. 실제 환인은 하늘에 살았잖아요. 하늘에 살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한글 처음 나온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나와서 만들어진 책 용대천가에는 하날 아래아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날이 이성계를 특별히 보호했다. 막 그래서 뭐 목숨 얻었어도 뭐 여러 번 뭐 구출이 되고 뭐 하늘이 보한 거다. 그런 말 할 때 하늘. 그럴 때 이 하늘은 그냥 스카이가 아니죠. 이성계 장군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런 의미죠. 그러다 용담유사에 가서는 하날님. 뭐 하늘이랑 똑같죠. 아래 하자를 조금 다르게 써서 그렇지. 하날님. 님자 하나 붙었을 뿐이지. 결국은 상공유사나 또 용벼천가나 용담유사나 우리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문헌들 봐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속에는 한 하나님이라는 걸 꾸준히 써왔다는 겁니다. 뭐 한글이 없을 때는 한자로 표현됐던 어쨌든 간에 그대로 써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나가면요. 요거는 헐버트가 쓴 패싱 오브 코리아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구한말에 일제 때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 책에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종교적 생각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종교들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원시적인 자연 숭배와도 거리가 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늘과 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한자어로 천주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은 모두 이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라고 생각한다. 헐버트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란 말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이미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고 있더라. 그걸 한자로 쓰면 하늘을 님이니까 천주고 한글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언더우드 부인이 쓴 책 언더우드 오브 코리아에서는요. 한국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한다. 한국인들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숭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인 유일신이라고 가르치고 여호와가 가진 속성들을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포기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쉬워질 것이다. 기독교 처음 들어와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영어 성경 가도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스라엘 히브리어처럼 야훼 그러니까 그건 또 뭔 말이냐? 전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가드나 야훼나 그게 우리 뭐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더라. 물 빌려고 하나님 뭐 하는 그거나 똑같은 의미더라. 그래서 아예 야훼 가드 그런 말 쓰지 말고 성경 번역할 때 아예 하나님을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기독교에. 기독교가 갖고 온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1990년도에 정근철이라는 사람, 자꾸 이름도 같이 성만 다른데 저는 이근철이고 그 정근철이라는 민족 종교 하는 사람이 법원에다 소송을 냈습니다.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 하느님은 원래 우리가 쓰는 것을 도용해 갔다. 성당과 교회에서 하나님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법원에서 판결 통과됐겠습니까? 안 통과됐겠습니까? 이 정근철이라는 분이 이런 거 다 자료 주고 했는데 다 일리가 있죠. 법원 마지막 판결은 일리는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 다 쓰는 말에 대해서 그는 가처분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통 왜 좋은 이름이라든지 뭐 좋은 뭐 물건 만들면 특허 등록하고 상표 등록 하잖아요. 어머니는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어머니 등록하면 여기 계신 분 어머니란 말만 써도 다 상표권 침해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 쓰지 마라 이런 말 못한다 판결이 났지 소신청한 것 자체가 엉터리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이런 바탕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이 하느님이지 기독교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 속에는 하느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것은 아랴자를 쓰니까 요즘 아랴자 안 쓰죠. 그 아랴자가 느로도 발음할 수도 있고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할 수도 있고 하나님 할 수도 있고 옛날에 하늘 으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하늘 이렇게 아랴자 썼는데 이렇게 변한 겁니다. 네, 그게 우리 하느님 사상입니다. 또 주시경 잘 아시죠. 한글이라는 명칭을 쓴 분이죠. 최종량이 한글 안 썼죠. 뭐 그냥 용교천가 뭐 그러면서 이제 훈민정음 그러면서 훈민정음 이름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학자들은 이제 한문 좋아하는 학자들은 천시한다고 언문 그랬죠. 근데 우리는 다 한글 한 거. 그 한글의 말을 주시경 선생이 쓴 겁니다. 주시경 선생이 쓰면서 왜 한이라 했나 한이 뭐길래 그러면서 한없이 넓고 높아 아래 위 한없 안팎이 없는 저 우주에 일이 있어 사방에 가득 차 있으니 발생도 소멸하지 않고 처음도 끝도 없다. 이 같은 큰 하나의 안에 한없이 무수한 물체가 있어서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성장하고 마친다. 또 모든 물체가 거기에서 받는 천성이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만물의 원천이며 근본이다. 그래서 하늘이니 상제니 옥황상제 하는 상제니 리니 하는 것은 모두 이것을 말한다. 주시경 선생이 한글 해석하면서 책에 국어문전음악에 한국이 왜 한국은 우주 5대양 6대주의 뭐 중심이다 그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한글 이야기하면서 왜 한이라 하느냐 하면서 하는 건데 요 한이란 내용이 천부경 1 설명과 거의 유사하죠. 예, 이미 곧된 겁니다. 이게 일반 책에는 없고 제가 국립도서관에 가서도 이것도 운 좋게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학에서 우리 이승원 총장님이 번역한 것 중에서 이제 천부경 번역도 하시면서 일에 대한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생명의 본체이고 처음과 끝이다. 하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마음 또 신 또 도 그 자체가 하나이다. 하나는 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포함한다. 어떤 이들이 이 하나를 하느님이라고도 불렀고 그냥 신이라고 불렸으며 혹은 진리나 도라고도 불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의 기독교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있고 물체가 따로 그래 보는데 동양에서는 모든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그 그냥 막연한 원리가 아니고 어떤 구태화된 신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 보기도 하고 그래서 도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는 겁니다. 예, 결론 내리면 결국 이제 문제는 이제 천부경이 한자로서 있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거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천부경 우리 고유 사상이냐?
단군 때부터 내려온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차단된 흔적은 없지만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라 할 수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통 외국 사상, 외래 사상, 우리 고유 사상 그러지요. 외국 거는 그냥 외국 갖고 온 그대로입니다. 외래 사상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거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순수 우리 사상 그랬을 때는 그대로 그냥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외래 사상이 좀 영향받아 변해진 것까지 다 외래 사상입니다. 전 다 우리 순수 사상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일민족, 한민족 그러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단군의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전에 뭐 몽고족 침략 때 뭐 어떤 피가 좀 섞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 아니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처럼 근본이 뭐 퍼센트로 말할 수 없지만 60, 70% 넘고 조금 섞여 있어도 이거는 순수한 고유 문화다. 반면에 60% 이상이 밖에서 들어온 건데 살짝 바뀌면 외래 문화죠. 그러볼 때 천부경은 한자로서 있지만 충분히 우리 고유 문화라고 자랑할 수 있고 그 천부경 안에 가장 핵심 사상은 이리면서 그게 바로 한이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천부경 속에는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 등이 다 함축되어 있고 사사삼경, 도덕경, 불경, 성경, 코란 그보다는 훨씬 작고 뭐 좁고 글자도 얼마 안 되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거 다 담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실제 불경도 뭐 8만 대장경, 뭐 8만 불경 그러지만 가장 짧은 반야신경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러죠. 반야신경도 보면 우주의 원리, 그러면서 인간 수양의 원리 담겨 있죠. 그 반야신경보다 더 짧은 80한자 속에 반야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상징이 많으니까 다양한 해석도 되지만은 그냥 엉터리 해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리 있게 해석을 해도 모든 만물의 근원이 있어서 그게 천지인과 같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어서 그 모든 만물이 또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근본 변화는 그 속에는 항상 하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담겨 있다는 뜻을 사람이 제대로 깨우치면 사람 마음 속에 하늘 같은 마음이 서로 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정말 짧지만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경전이라는 겁니다. 예, 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천부경의 이런 인격신적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우주만물의 근원적 존재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이는 도가서 말하고 있는 도의 개념과 유사하고 유가에서 말하고 있는 리의 개념과도 유사하며 나아가 불가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 개념과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과도 유사하며 또 그렇게 유사하면서도 하나 천부경 일리 속에는 도, 리, 공, 신 개념이 다 담겨 있다. 다는 겁니다. 그 천부경 이런 고대부터 우리 한민족의 의식 속에 살아내리고 있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예, 한없이 넓고 높아 아래 위 안팎이 없는 저 우주에 일이 있어 사방에 가득 차 있으니 발생도 소멸도 하지 않고 처음도 끝도 없다. 이 같은 큰 하나의 안에 한없이 무수한 물체가 있어서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성장하고 마친다. 또 모든 물체가 거기에서 받는 천성이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만물의 원천이며 근본이다. 그래서 하늘 이니 상제니 리이라 하면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어찌 보면 오늘 뭐 국화원 강좌 주제가 요 속에 다 담겨 있죠. 천부경 속에서 말한 이런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좀 나올 겁니다. 농은 천부경이다 또는 각공문 천부경이다 그러면서 농은 문집 속에서 나온 거다. 그것도 제가 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물론 이제 그 갖고 있는 민안보. 예, 민안보 그 양반이 갖고 있는데, 이호수, 송효소 선생한테 한번 보여주고, 일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신 송효소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진짜 같습니까? 몇 번을 물어도 입 딱 다물어 일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본은 못 봤는데, 인터넷에 있는 걸 갖고 제가 확대해서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돌아가셔서 혹시 민안보 천북에도 각골문 천북에서 딱 나오면 이미지 나오면 그거 확대하면 바로 가짜 드러납니다. 뭐냐면 구겨진 종이 위에 글씨는 깨끗해요. 옛날부터 그 종이에 그대로 글씨가 있었다면 종이와 글씨가 같이 구겨져야 되죠. 확대하면 바로 변합니다. 바로 가짜입니다. 그 민안부가 누구냐 하면 한때 20년쯤 됐습니까? 우리나라 국채 대한민국의 임금 옥새처럼 요즘도 대통령 도장 찍는 대한민국 국세를 위조해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입니다. 도장 연구하는 사람 각골문 다 연구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연구에서 천부경을 각골문으로 도장처럼 파서 찍은
옛날부터 내려온 헌종이 책 한 권 찢어서 찍었다. 저는 글에 걸려내립니다. 그래서 그건 논할 가치도 없는 책이다. 그거 그려봅니다. 예. 북한 학자도 천부경을 연구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이가 아니고 우리 80년 이후에 환단국이 유행하고 나서 한국에서 막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북한도 그럼 묘왕산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연구한 논문이 그때부터 나오고 북한 학자들 나름대로도 묘왕산을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저기 저 내국대학원에 교수님이신 조남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쪽을 그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실제 그때 북한에 지리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북한 학자도 묘왕산에 못 찾았다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꾸미는 이야기 같은 게 일단 연대가 안 맞습니다. 1916년에 개헌수가 그야말로 묘왕산 석벽변에서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걸 당국에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그렇게 찾고자 해도 찾지 못했던 묘왕산 천부경을 발견하고 탁본한 걸 보냅니다 하고 보낸 게 16년에 발굴해서 17년에 당군교 교당으로 보냈어요. 근데 당군교당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당군교 종령 뒤에 첩에 정모성이 쓴 거, 그 첩에 이미 천부경이 1913년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16년에 기현수가 천부경 처음 봤다, 묘왕산에 처음 봤다, 말 자체가 엉터리. 아마 뭐 꾸며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단 뭐 결론은 못 내리죠. 못 내립니다. 그냥 그럼 그런 말이 있으니까 맞는지 또 누가 꾸며낸 말인지 제가 단지 추측은 그 당시 이제 단군교 대종교 원래 대종 이름이 단군교로 시작했다가 이름을 대종교로 바꿨습니다. 나철승하고 정몽생이 같이 대종교 단군교로 시작했다가 대종교로 바꾸니까 이름 바꾼 거에 반발하고 정몽생이 떨어져 나가서 단군교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종교를 많이 알려져 있고 단군교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 대종교는 세우게 된 게 그 홍암나철 선생이 원래 유학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을사오적 처단하고 했던 조선의 관리였는데 아까 정치학 통편 썼던 그 전명훈 선생과 비슷한 그런 관리였는데 당군교로 대종교 만들게 된 것도 그런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외교 나라 망하니까 외교 통해서 나라 구해보려고 일본도 막 다니고 하는 중에 백두산 도사가 와서 그래서 안 된다. 이미 나라 찾기 힘든다. 대신에 민족 정신을 바로 살려라. 그러면서 3.1신고하고 몇 가지 문집을 줍니다. 그걸 보고 놀랬던 겁니다. 놀랬지만 할 생각 없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또 2년 후에 다시 또 그 백산 도사가 또 와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마 수련법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냥 책만 전해주니까 안 통해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하라 그러면서 수련법을 수련해보니까 뭔가 좀 큰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봉해서 1909년인가, 아, 1919년인가 그때 당군교 만들죠. 그래서 1920년에 대종교로 바꾸면서 단군교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바뀐 거기에는 3.1신고가 백두산 도사로부터 얻은 3.1신고라는 발해 때부터 내려왔다라는 대단한 경전이 있는데 단군교는 그런 거 없으면 쉽게 말해서 좀 권위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을 내세웠다. 그래 볼 추측합니다. 추측하는데 그러면 단군교에서는 천부경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나? 그건 아직도 어떤 문헌에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인해서 이제 아까 미남부 각고문 천부경 가짜다 그랬는데 또 어떤 분도 그럽니다. 격암유록에 단서영복 천부경 뭐 그런 게 나오고 하는데 그걸 뭐냐? 그럼 조선 때 천부경이라는 말이 있었네. 격암유록 가짜라는 거는 격암유록 쓴 아들이 아주 상세하게 증언을 했죠. 그게 연도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그해 9월달 신동아에 논픽션으로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격암유록은 조선 때 남사고 선생이 쓴 게 아니고 60년대에 계룡산 밑에 그 신도안 거기서 아버지가 쓴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증언을 했어요. 그걸 제 말이 가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격암유록 자체가 그래서 60년 전까지 예언은 맞는데 60년 이후는 예언이 하나도 안 맞고 예언 자체도 없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이제 더 한 거는 격암유록 자체가 한자로 썼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그게 다 그럴듯한지 안 한지를 모르지만은 성경의 구약 성경 예언서, 신약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지만 구약 성경 예언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와 문장이 똑같은 게 수하다. 그런 걸 막 증언으로 하고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유록 천부경도 그건 가짜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오늘 강좌하면서 말씀드린 게 아무리 찾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이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가짜고 그게 아니고 막 그런 식이었지. 찾아낸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 1913년 단군교 종령의
적혀있는 천부경 글씨 뒷면에는 따로 썼으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쓴 건지 그 처음 나올 때부터 쓴 건지 모르니까 처음 나올 때부터 썼다 하더라도 1913년. 근데 1913년은 이미 당교 신자들은 그걸 알고 외우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대단한 거는요. 그래서 한 20년 전이죠. 실제 국학원에서 이 천부경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어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놀라서 아 우리 독립투사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수첩이 있다. 거기에 천부경 적혀있다는 걸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국학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일제 때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이 부적처럼 천부경을 자기 수첩에 써다냈습니다. 그 정도로 20년대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부경에 대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천부경 찬 보통 왜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림을 써도 뒤에다가 유명한 사람이 찬 쫙 남기잖아요. 우리 주사 선생이 썼던 그 뭡니까 세안도 그림 그림보다도 옆에 찬 더 많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아, 대단한 그림이다 하나씩 이름 적고 원래 옛날에 우리 조선 우리 선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국립공원 바위에서 이름만 새겨도 뭐 잡혀가는데 그때 바위에 가보면 별별 사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제 때도 천부경 뒤에다가 찬이 쫙 납니다. 오동진 뭐 아까 말씀드린 홍범도뿐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때 아주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특히 민족 정신의 구심점으로 본 천부경이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냐는 거고 그 전에 어찌 나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묘왕산에서 견수가 발견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전해 내려오는데 그 말 자체는 정신학 통편에 책 쓸 때 윤효정이라는 당교 신자가 갖고 와서 전해준 말이다는 거지 확인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개천절 환웅 당군 때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하면 정부에서도 안 받아들이고 아예 그냥 제도권에 진입을 못합니다. 뭐 일제 때부터 발굴됐다 언제부터 내려온지 모르겠다. 그죠? 일제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인정했고 그 속에 이런 우리 민족의 정말 핵심적인 사상이 담겨있다. 충분히 대단하다. 이런 접근으로 가면 오히려 정부에서 공인하는 우리 민족의 경쟁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접근보다도 당군 때부터 내려왔다 그걸 계속하니까 비판만 당하고 논리에서 노상치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언제부터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있지 않느냐. 이건 보존 가치가 있다. 그래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저 여기 저 뭡니까 요 광화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뭐 이순신 임진왜란 때부터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왜 장군이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나 왼쪽에 칼을 들어야 뽑아 쓰지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다는 게 저 잘못됐다 그런 말 하기도 하지만은 이미 저 동상 자체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요. 그 천문경도 그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주 정말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근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